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먹을 것은 무엇인가? 백숙과 김치와 밥을 준비해 왔습니다. 만두도 있긴 한데, 만두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, 옆에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새벽에 배고픔을 먹는 걸로 하고, 그냥 손으로 먹자. 뼈가 씹히네. 아, 이거요, 한 마리입니다. 무슨요? 완작되어 있는 걸 꺼내 먹은 거지? 내가 만든 건 아니니까. 좋아. 아, 저요, 소금 찍어 먹는 거보다 김치랑 먹는 거 좋아해요. 깍두기는 따로 없습니다. 아, 잼소톤이요. 아, 잼소톤 이의 반찬이죠. 아, 잘못 움직였다. 잼소톤 어딨냐? 알겠구만. 여기에다 올려놔야 되겠구만. 고맙군. 안녕님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트. 오케이, 아주 좋았어. 노래 좀 다운 받아봐야 되겠다.
또 들어. 무한 반복해. 괜찮구만. 잔잔하니 딱 좋네. 아, 소금 안 쪽 그냥 먹는 거 좋아합니다. 아, 또 한번 들어가야 되겠네. 안 되겠네. 소금 요새 너무 비쌉니다. 소금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있군요. 아, 착착착착. 아, 주저 빨래요. 소금 한 번 찍으면 다섯 개가 날라갑니다. 어떻게 소금 찍을 수 있겠습니까? 방은 아니고 해져 있는 거 먹는 거죠. 아, 저만 퍼퍼스에 싫어합니까? 퍼퍼스 처음에 멋있고 먹을 때 괜찮거든. 근데 먹고 나면은 이가 아파 계속 먹다 보면. 이가 아픈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? 그 느낌? 아, 이거요. 직작입니다, 직작. 물론 제가 직작한 건 아닙니다만. 해요. 저처럼 룩팩업을 포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.
노래 전환이 필요하겠구만. 오십시오. 오늘 백석관은 잼소톤으로 되어있죠. 잼소톤 찍어먹는 거 비싸요. 아이, 비싸다니까. 안 되겠구만. 한번 찍어 먹어야겠구만. 오케이. 척척척척척척. 아, 또 다섯 개 잃었잖아. 아, 그때는 초코 맛이었고, 이번 거는 소금 잼스톤으로 구해왔습니다. 잼스톤도 맛이 여러 가지입니다. 역시 이거만한 게 없다. 좋네. 아, 뼈 먹으면 안 되겠지? 뼈가 씹혀도 먹히는데? 어우, 야. 아니, 그냥 뼈가 살살 녹아요.
밥까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슬슬 배가 부르네. 저 쌓인 거 보소. 야, 국물을 더 떠올까? 그게 낫겠죠? 좀 모자라 보이지. 국물 떠오르죠. 아! 오늘도 김치 하나 먹고. 아, 파도 송송 털어왔습니다. 보이시죠? 좋아, 좋아. 아, 근데 밥이 너무 많지 않나? 아, 모르겠다. 아, 노래. 닭도 좀 있습니다. 고기가 좀 보이죠? 오케이. 저지 그거네. 라면 먹을 때 라면 조금 남겨놓고 밥 말아 먹는 느낌.
아 5천 원이죠 제가 5천 개를 받아 받겠습니까? 아, 모르겠다. 아니, 이거 아버지가 해주신 겁니다. 그렇고. 김치 개 맛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 김치입니다. 어우, 전개 터지면은, 바로 산책 방송하러 가야 되겠구만. 아, 개인적인 질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시작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. 슈퍼 가다가 저를 봐요. 우리 집 슈퍼 이건데? 샥샥 슈퍼고 샥샥 하면 다시 집인데? 맞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. 전 부천에 삽니다. 왜 노래 멈췄어? 아, 개배부르다가
말고요. 5010? 아, 배가 터질 것 같구만. 아, 노이즈가 심한 거 어쩔 수가 없어. 노이즈 안 나게 하려면은 내 이어폰을 껴야 되긴 하겠다. 아니면 마이크가 멀리 가야지. 두고만 치킨하고 백숙이요. 치킨? 치킨이 낫긴 하지. 아, 먹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우, 야, 죽었다. 아, 야.